엄마 서러움은 누가 알아주냐 그래. 응? 내 서러움은 어디 갔다 하소연해야 되나. 나는 지켜야 될 사람도 많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대주님이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심적으로. 뭘 그렇게 언니가 죄인처럼, 응? 내가 죄를 지었나, 내 맞아. 남편한테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잘못 살았나, 내가 왜 지금 현실에서 이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나라는 심정으로 언니가 마음 졸이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데, 언니 그 마음고생 나는 그렇게 느껴져.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다라고 지금 그래. 왜 풀리지 않는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니네는 솔직히 부부 둘 사이에 문제가 자손들 보면은 둘 부부 사이에 문제는 크게 없어 보여, 나는. 아, 솔직히. 그래. 응. 그두 분이서만 딱 놓고 보자면, 문제가 크게는 없어 보이는데, 왜 자손을 껴버리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예민해져 있고, 서로가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하고 있네, 내 잘못이네, 뭐 이런 듯이 티각티각하고 싸우는 격이 많다 그러시고, 왜 자손 얘기라니까 가슴이 먹먹하지 않니? 큰애가 가슴이. 좀 아파요. 장애가 있고, 큰애가 조금 이 이제 아이가 말을 어눌하게 못해요. 하고, 아예 못해. 아예 못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많이 안 보여. 그리고 조금 나이는 19살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왜 애기 맞아요, 같지? 애기예요. 언니가 많이 챙겨줘야 돼, 엄마가. 네, 맞아요. 그쵸? 네. 이 아이가 그러면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능이 좀 떨어지고, 뇌성마비에 지적장애도 있고, 몸도 잘못 쓰나요, 그러면? 걷는 것도 10살에 걸었어요. 10살에 걷고, 조금 많이 네, 많이 느려요. 느리고 이제 그게 회복이 안 되시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이게 좋아지는 게 되게 느리게. 그니까 막 남들은 뭐 하루 이틀 연습할 거 이분은 뭐 1, 2년 연습해야지. 몇십 년 연습해야 될 거야. 그 정도로? 네. 아이고, 마음고생 진짜 심하셨겠다. 네. 근데 이상하게 왜 언니가 자꾸 죄인이야, 여기에서 이 집에서. 왜? 대주님은요, 솔직히 큰 아이한테 큰 정이 없어. 없어요. 지금 큰 정이 없고, 오히려 우리 여기 둘째 아이를 보면은 얘가 나 마치 내 미니어처 같이. 맞아요. 둘째를 갖다가 끼고 놀고 싸고 막 어쩔 줄, 애잘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이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이는데, 그게 엄마가 보면은 얄미워. 아니,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맞아요. 아무리 이 아이가 모자르다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원래 첫애는 그냥 진짜 무조건,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엄마 여기 휴지. 근데, 내 남편은 거꾸로야. 근데 남편도 불쌍하다. 원래 엄마 남편이야. 네. 자기 자존심 하나로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긴 해요. 아시죠? 예. 나 하나의 오점 하나 남들한테 보이지 않고, 내 취약점 이런 거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성격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데, 네. 이건 아이한테 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는 나한테 오점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점점 좀 멀리 하기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 낳고, 엄마는 그냥 덜컥 겁이 난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냥 내가 뭐를 인생에서 잘못했나? 혹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래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라고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면, 내 대주님은, 이거 뭐지? 엄마한테 원망을 쏟고, 마치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원망을 쏟고, 그리고 이 아이가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한 적이 있대. 무슨 말인지 그것까지는 알아요? 모르겠 네. 그만큼 본인이 되게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사랑으로 끌어주질 못하고, 무서운 그 두려운 마음에 점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이 아이한테는 큰 정이 없어. 그냥 내 와이프가 커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지금은 여기 둘째 자손 어떻게 하면 잘 키우나? 어떻게 하면은 내 미니어처로, 내 후자로 이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사실상 언니네가 원래는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언니네 둘 사이의 부부 문제는 특별히 없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을 껴버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19살이면 엄마네는 분명히 7, 8년, 8, 9년 그 사이에 그 상간에 이별수가 원래 있었어야 돼. 그러면 아마 마흔 초중반 그 사이가 될 거예요. 응? 그 사이에 엄마네는 이 아이로 인해서 이별수가 있었어야지가 맞다고. 그러면은 네. 지금은 이별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 저희 주말 부부예요. 아, 그러니까 오죠? 살지 안 그러면 못 살 그쵸? 안 그러면 엄마도 숨 막혀서 못 살고 여기 아저씨도 숨 막혀서 못 살아. 그냥 솔직히 이 아이 보는 게 무섭고 두렵대. 그래서 자꾸 외면하는 거야. 싫은 거야 그냥. 너무 외면해서 문제인 것 같아. 저만 애달아요, 저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다 엄마 혼자 이렇게 끌고 가려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서러움을 누가 아냐 그러시고 누구는 뭐 아이 아프게 낳고 싶었나?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안 되는데 마치 그냥 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런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마치 그냥 나를 이상하게 보는 듯이 내 아이는 신기하게 보고 그 옆에 다니는 부모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네. 주변에서 들었는데 네. 그 시선 또한 왜 내가 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 아이 포기 안 하고 되게 열심히 아이한테 맞춰서 살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프든 안 아프든 네.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아픔인데 그거를 뭐 진짜 나쁜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을 또 보내기도 해. 다른데. 그쵸? 엄마도 많이 들었죠, 주변에서. 네. 막 입양 보낸다든가 버린다든가 이런데 엄마는 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과 맞서 싸우면서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 또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엄마가 희한하게 지금 뭐 가정에 이런 문제들은 원래 원체 그냥 거의 언 20년 정도 엄마가 깔고 간 문제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해답을 찾고자 온 건 아니시잖아. 그냥 답답한 네. 네, 맞아요. 이런 게 있고 그냥 네. 답답하다. 이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하지는 않아. 사실 그냥 아이를 외면하는 거지 뭐 이게 싫어서 내 와이프를 갖다 저 멀리 떨어뜨려놓고 자기 인생만 산다든가 그렇게 또 보이진 않지만 금전적인 거는 도와주지 않나요? 월급은 다 갖다 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한테 사랑을 못 주고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힘들고 이렇게 뭔가를 생활하는 게 조금 다른 부모들이랑 틀리니까 엄마랑도 이게 안 돼 마음이 안 맞아서 혹은 내가 이 사이에서 이 아이 케어하는 거를 못 껴서 끼기 싫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있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엄마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고. 근데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오면 별일 아닌데 신랑이 예민하고 막 욱욱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어쩔 수 없고 내 가정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그 보여지는 외면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그랬잖아. 자존심, 자기 오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도 쉽게 끊을 분은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 가정을 지키고 가되 이 아이만 보면 무섭다고 두렵다고 내가 아직까지 남편분은 인정을 하질 못했어.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모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아직도 못했어. 20년 동안.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떠넘기고 마치 나는 그래도 밖에서는 나는 이런 가정의 아빠입니다. 네. 나는 잘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라고 보여지도록 보이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얄밉고 짜증나는 거고 네. 그래놓고 아이 앞에 오면은 아빠가 예민해져. 인정을 안 하니까 본인이 가슴속으로. 근데 뭐 어쩌겠나. 그래도 엄마랑 아이들 안 버리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사람이
주말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자기는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맞아, 생활 자기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이 주말이라도 아이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챙겼으면 하는데 그게 없죠. 없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냥 이 아이를 내 가족, 내 자손이라고 인정을 못 받아들인 거야. 근데 둘째 네. 자손은 너무 이 아이한테 쏟는 사랑까지 둘째한테 온풍 다 쏟아 부으니까 엄마 그게 싫으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아플 뿐이지 똑같은 자식인데 어쩜 저렇게 차별을 하고 저렇게 행동이 네, 다를까 그러니까 그 원망을 아빠한테 쏟다 보니 엄마 아빠랑 둘이 싸우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아이가 병이 고쳐질 병도 아니고 맞아요. 네. 뭔가를 무속적으로 해도 이 아이는 절대 나을 수가 없는 병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엄마가 그냥 이렇게 안고 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네. 엄마가 지금 어쨌든 이 아이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분은 아니라고 난 보여지고 네. 엄마 성향도 원래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뭐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원래는 엄마 그런 거 있잖아 사회복지사라든가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 네네, 맞아요. 이런 쪽으로 엄마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리고 네.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더 심해졌어 그게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일도 혹시 그쪽으로 하나요? 네 하고 있어요 김사업도 그러니까 김도 그러해서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네. 이 아이의 그런 거를 뭐 그 요즘 그 뭐라 그래 무슨 기업이라고 하던데 사회적 기업 아 맞아 맞아 이 아이의 이런 거를 뭐 네. 봉사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서 이걸 통해서 기업을 해서 엄마네가 지금 뭔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뭐 안 돌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대 네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이런 업체에서 단체로다가 뭔가 주문하고 하면 뭐 혜택이 있어? 네네네 그럴 때만 분비인데 그러니까 엄마 내가 1년에 한 많으면 두세 번, 세네 번 네. 뭔가 행사, 마치 행사처럼 뭔가 맞아요. 바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조용하고 지금 이러는데요 네, 이걸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엄마 내가 그렇게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시나 봐 인력이 많지 그쵸?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고 네. 근데 이거를 놓자니 또 거기서 나오는 뭔가가 있는지 그걸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다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엄마네가 조금 변화를 주실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 지금 아니 그냥 계속 이대로 쭉 가실 거야? 난 이게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긴 해요 그쵸 인력이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자꾸 빠지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 엄마 내년 네. 봄 네. 3, 4월쯤 되면은 누가 투입이 되면서 소개로 투입이 되면서 엄마네가 이게 조금 사업이 확장될 일이 있나 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덥석 물기에는 자기는 자기는 유권이 안 되고 본인이 이런 쪽엔 관심이 있는데 이게 뭔가 후원처럼 들어오면서 이걸 같이 겸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줌마라 그래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엄마네가 그렇게 후원처럼 뭔가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미끼 던지듯이 할 때가 있대요 나 네네. 몰라 네네네. 그 분들을 잘 얘기를 해보시고 좀 알리래 그러다 보면 엄마네가 내년 수전부터 이게 조금 이게 한 번에 활성화 확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 행사처럼 마치 뭐 1년에 몇 번 행사처럼이 아닌 그래도 달달이 조금 굴러는 간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그렇게 둘러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엄마 진짜 엄마도 내가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하셔야 될 밖에 없으니까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하겠어 그렇잖아 그냥 진짜 나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 원망스럽고 욕먹어도 싸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더 나쁜 새끼도 있어 그니까 그치 그냥 쌩까고 네, 진짜 맞아요. 양육비도 안 주고 뭐 니네 알아서 살아라 난 나 내 삶 살란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못해서 이렇게 본인도 나름 힘들 거예요 엄마도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나마 집안에 그래도 금전이라도 갖다 주고 주말이라도 오면서 이 둘째라도 챙기는 것 자체가, 엄마는 솔직히 만약에 둘째 안 낳았으면 이 가정 벌써 깨졌어. 그랬어. 엄마도 그거 많이 느끼죠? 네, 많이 느끼죠. 근데 이 둘째 아이로 인해서 그나마 가정이 유지된 게 다 고마워, 그냥. 엄마도 이 아이, 큰 아이 혼자 애쓰면서 키우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둘째 자손한테 오히려 엄마가 좀 신경을 덜 써도 아빠가 신경을 쓰니까 또 그 면에서도 또 고맙고. 그렇잖아. 아니, 둘째가 신경을 제가 많이 써보니까 애가 싫어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왜? 둘 다 자기한테 관심 포커스가 쏘이면 얘는 어디 가서 숨을 쉬어,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빠가 진짜 둘 아이한테 다 외면을 하면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둘째를 갖다가 아빠가 끼고 도니 엄마가 큰아이 챙기기가 오히려 더 쉽고 덜 미안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미울 때도 있겠지만 엄마 이렇게 내가 그냥 큰아이 맞고 아빠가 작은아이 맞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만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게 한 분씩 이제 저도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아 그치 막 신랑이 말에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초대접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 가야 되나.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나도 엄마가 지금 이런 점사가 엄마가 처음이 아니야. 네네네. 그냥 뭐 유튜브 이런 거 찍는 거 말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점사를 오신 분이 있는데 네네. 그 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원망을 남편한테 쏟긴 하지만 네네. 근데 거기는 아예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 생활비도 안 줘. 근데 이혼은 안 해. 이혼도 안 하고? 왜냐면 행사 때는 온대. 어머, 헐, 대박. 설날, 추석, 뭐, 이럴 때는 가족 행사는 또 온대. 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그 가정 이런 거를 네. 못 버리고, 무슨 자기 이미지 때문에. 네. 온통 그, 거기는 애가 셋이었어. 엄마 혼자서 다 그렇게 한 거야. 딸이 이렇게 몸이 돌아가는 병이 뭐죠? 마비? 소아마비인가? 그런 친구였었거든. 근데 이제 그 엄마도 이혼해도 답이 없고, 이혼을 안 해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아이가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고. 그래서 엄마가 되게 그냥 이렇게 푸념하듯이 오셔서 점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어디다 말을 할 데가 없다. 그냥. 근데 엄마도 그냥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어. 그렇다고 이혼을 선택해도 그건 이 둘째 아이 때문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봐 나는. 아, 둘째 아이 때문에요? 왜냐면 엄마 시선이 힘들겠지.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겠지. 그래도 엄마가 아빠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아빠가 이 둘째 아이를 챙김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큰 아이를 좀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대해 그냥 아빠를. 너는 그냥 얘네들 아빠고 그냥 아빠 역할만 해라. 나도 내 엄마 역할 하면서 어차피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거는 이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미 금이 갔어.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그나마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혼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요? 이혼이 답이었으면 엄마 당장이라도 뭐 이런 새끼를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아니 막 엊그저께까지 잠을 못 자면서 너무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맞아. 근데 그거는 엄마 나이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무 문제 없는 네. 가정도 갱년기가 오면 모든 게 그게 다 예민해지신대. 아. 우리 친정 엄마도 그랬어. 아, 그랬구나. 뭐 말만 걸어도 화내고 막 울고 막 그랬었어. 엄마 이 소리만 해도 울컥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조금 엄마 병원 다니면서 좀 약 드시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큰 아이 생각해서 엄마 좀 힘 좀 내줘. 그게 많이 지쳐가지고 지금 심적으로 지치고. 그러니까 걱정인 게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가정이 그냥 모래성 쌓는 느낌 있잖아. 파도 맞아. 한번 오면 싹 스쳐버리고 신랑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면 엄마 한 네. 번씩 문자 나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정말 문자 줘요. 내가 네. 엄마 푸념할 때 없고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때
그만큼 너무 힘들 때 답 없어. 아시잖아. 해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내 마음 달래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엄마. 그쵸? 혹시 큰애가 이 타고난 사주가 수명이 길까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런 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명이 짧다고 나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좀 심장적으로도 조금 버거운 걸로 나는 보여. 근데 당장 엄마 얘 몇 살까지밖에 못 살 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30대는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것도 한편으로 두렵잖아. 아니 저는 만약에 내 살아 앞전에 가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내 삶 이후에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뭐 걱정이라고 해야 될 건지 난 참 말이 그렇다. 그거는 장애 가진 모든 부모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맞아요. 내가 그냥 먼저 가버리면 얘를 누가 책임을 지나. 왜 아빠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이라면 걱정 안 하는데 아빠는 이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외면을 했기 때문에. 왜 동물들도 엄마 힘 못 쓰고 하면은 자기 자식 안 돌보잖아. 그래서 그 제일 약한 애들은 사람이 발견하지 않으면은 막 가는 경우 진짜 딱 급작이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냥 딱 진짜 본능적으로 아빠가 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야. 그럼 혹시 신랑이 직장에서 한 결혼하고 5년 뒤부터 계속 힘들거든요. 자꾸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제일 문제인 게 아버지 자존심이야. 아, 자존심. 굽히질 않아. 남들한테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그 안에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잘 되고 있어도 짜증이요. 잘 안 되면 더 짜증이야. 그거를 푸닥거리를 엄마한테도 또 한 번에 하는 거고. 맞아요. 자기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생각을 해. 이 아이를 보면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모두, 저 아이를 보면 맞아요. 또 예쁘고. 아빠도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은 자존심 때문이야. 근데 아빠 자존심 못 버려요. 절대 죽었다 깨나. 버렸으면 진작에 버렸어야 돼. 그냥 엄마가 좀 다 그냥 안아줘. 애기들 셋이네. 너무 힘들어. 그나마도 엄마 둘째는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한테는 또 웃음이 될 일이 있어. 애가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좀 올바르게 자랄까요? 왜 집에서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심성은 착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걱정해도 돼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